팩트 폭력단입니다. 사실 중심이죠.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이게 좀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 우리 세븐이 네. 방송 몇 년 만인지 좀. 저 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4년 만이죠. 그랬나요? 2002년, 2012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5년 만에 예. 컴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려울 텐데.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홍영수 씨보다 한 두 배 이상 더 많은 재산이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가 오늘 예. 나오신 김에 5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한번 오늘 좀 진짜 여쭤볼게요. 팩트폭력 좀 당할 텐데 각오하고 계세요? 각오는 하고 나왔는데 네. 정말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죠. 너무 떨려서. 그래도 세븐 씨가 어떤 예능으로 컴백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해피투게더에 나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아니 왜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인데 왜 해투를? 글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일단 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세븐하면 그렇죠. 우리 또 이다혜 씨와의 그 진짜 연애로. 좋겠다.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파파라치 찍히셨잖아요. 그걸 네. 알고 계셨어요? 어? 몰랐죠. 아 몰랐어요. 네. 근데 좀 조심은 하고 다녔죠. 언니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모자 정도는 썼지만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은 했지만 네, 갑작스럽게 네, 나오고 아 그럼 돼서. 두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시면서 가끔 우리 언젠간 찍히겠지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런 말은 한 적은 있죠. 근데 찍혀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요? 상관없다라기보다는 뭐 솔직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리고 다니진 않았고 아 그랬구나. 오늘로 얼마나 된 거예요? 만나신 1년 정도 1년 와 1년이면 아, 그럼 생각보다 그래도 좀 늦게 이렇게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는 그냥 생각보다는 늦게 걸렸다고 네,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두 분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초조하셨겠어요. 그렇죠. 조심하자. 저희 안 쳤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아니 이거 1년 됐는데 지금 내가 세븐인데 아니 지금 세븐인데 이거 잠깐만 모자 좀 더 위로 올려볼까? 왜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저 다혜 씨도 오늘 여기 나온다니까 좀 얘기를 뭐라고 좀 하시던가요? 네, 안 그래도 일단 해피투게더 결정됐다고 얘기하니까 다행이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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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스타 나가는 것보단 좀 덜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덜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좀 순해요. 아, 네. 우리가 좀 저희도 방송 끝나면 고해성사예요. 선배도 상처 줬나. 우리가 좀 뭐 실수한 거 없어요? 정한수 떠오르고 저희도요. 우리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신 거? 뭐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거 빼고 다. 아, 그거 빼고 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다혜 씨는 뭐 본인 얘기 좀 해도 된다. 뭐. 아니 뭐 이런 걸 정하진 않고 사실 뭐 이렇게 편하게 해라. 편하게. 이다혜 씨는 어느 정도 다 하래요? 네? 네? 자, 이분만 조심하세요. 자기 얘기했는데. 어때? 해피투게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대박. 라디오 스타를 안 물었지. 거긴 박명수가 없어요. 네. 거긴 박명수가 없어요. 풍경에 있어요. 네. 해피에만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박명수 네. 오빠만 조심하라고.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네.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예. 네. 강진성 씨는 연애 중에 뭐야? 세븐 씨가 좀 부럽다고 좀 얘기를 너무 부러웠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친구였던 분이 또 그렇게 연인까지 발전할 정도로 정말 내 편인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게 너무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였었던 거예요? 아, 원래 뭐 예전에 친하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는 사이였고요.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집 밖에 안 나갔던 시기가 몇 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인분이 좀 나와라 한번 보자 그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이다혜 씨에 대해서 요만큼도 뭐 TV에 보면서 아 참 뭐 괜찮다 뭐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나 시간이 없었죠. 네. 네. 지인으로만 알고 있죠. 네네. 많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프로포즈를.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희 이제 이때 되면은 뭐 사실 프로포즈라든지 뭐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요, 보통. 우리 사귀시다 해서 손 잡고 오늘부터 1일 원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네. 것 같아요. 어, 자연스럽게? 그런 거 아세요? 오늘부터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날. 뭐 이렇게 해서 딱. 40만 되면서. 40만 되면서. 야, 너 신성훈 선생님이야? 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예, 이제 뭐 서로의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친분 있는 연예인 중에 우리 동욱 씨를 뽑을 수 있겠죠? 동욱 씨. 밖에서는 그냥 세븐 씨, 세븐 씨로. 세븐 씨.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의 또 친한 형과 또 세븐 씨의 친한 형과 또 친해서 넷이서 같이 뭐 자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친한 형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예. 동욱 씨도 친해요? 아니 세븐하고 또 인연 있어요, 동욱 씨도? 아 예. 어. 저는 이제 세븐. 이랑 데뷔 년도가 비슷해요.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한창 유행이었던 천생연분이랑 또 아~ 거기도 이제 같이 출연해가지고. 네. 아~ 그러네. 그분은 29대 킹카예요. 예. 네. 저는 한 천생연분은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왜냐면 진짜 거의 세븐하고 비는 진짜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양대산맥이었죠 당시. 네. 근데 비랑도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 두 분이 원래 워낙에 라이벌이에요. 예,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예. 어. 네, 안양예고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예, 그때부터. 그래요. 요즘에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비니 씨랑? 요즘에 만나면 음악 얘기? 음악 얘기 빼고 다. 음악 빼고 다. 음악 얘기는 잘 안 하고. 여자친구가 누가 더 이쁘냐 이런 얘기하고 막. 아니요, 그런 거. 넷이 같이 본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조만간 또 같이 보지 않을까요? 저희 알아서 하면 네, 그림이 이쁠 것 같아요. 전체 우리가 진짜 궁금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좀 저희가 궁금한 얘기 해주세요. 저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네. 지금 아직 좀 많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 얘기 첫 키가 마키스예요? 네. 첫 키가 마키를 좀 강명수 씨가 강명수 씨가 우리 그 해외에 예 그쪽 전문가예요. 네. 제가 그 스킨십 전문이에요. 스킨십하고 네. 저 돈 얼마 벌었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 나온 김에 사실 네. 세븐 하면 힐리스 아닙니까? 힐리스. 있죠. 아 왜냐면 그 신발을 다 신고 다녔습니다. 그럼 사실 그 바퀴 달린 운동화를 어린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네. 생일입니다. 7년 전에 공연에서 직접 썼던 아, 공연에서 공연에 썼던 거래요. 7년 전에 아 이게 7년 전에 공연에 썼던 거예요. 기억이 아 이거 와. 멋있다. 요즘 그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 중에 전동휠 갖고 이제 하시는 네.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게 막 전동휠로 하네 맞아요. 네. 저 정말 한 5, 6년 만에 타보는 거예요. 근데 5, 6년 만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다가 뒤로 네. 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참. 네. 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부럽네요. 그런 순적도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우리 그 개그맨들은 네.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럼요. 아, 세 분 진짜. 야, 부럽다, 야, 너. 진짜 다혜 씨 지금 집에서 너무 흐뭇하게 보고 있어. 너 오늘 다 했다, 다 했어. 야, 세 분 됐어. 세 분 됐어. 세 분 됐어. 세 분 됐다. 아, 해냈어요, 해냈어요. 야, 이번 진짜 너무 좋았어. 아니 근데 연습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냥 자리 앉으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예전에 했던 세븐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춤 바꾸는 거예요. 네. 한국방송 KBS KBS KBS